자, 투자자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실시간 증시 수다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 실시간 증시 수다는 KB증권의 김권진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뭐 시장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옥석을 잘 골라서 이러면 오히려 가격이 낮아진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어떤 섹터 좀 보고 계신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힘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은 금리 상승 기로에 이런 좀 전환이 되면서 실제 이런 그동안에 계속 돈이 풀려서 잘 가던 성장주들보다는 이제는 조금 밸류에이션의 이가가 이런 가치주의 이런 형식으로 좀 가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주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이런 성장주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릴 때는 바로 지능형 로봇 그리고 AI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입니다. 실제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 이런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말에 삼성전자의 부서 개편이 일어납니다. 조직 개편을 매년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CFT로만 있었던 로봇 관련된 이런 부서가 이제는 완전히 부서화로 이제 승격됐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로봇에 대한 이런 이슈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였고요. 앞으로도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이 로봇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CES에서 바로 삼성전자에서 야, 로봇에 관련된 이런 기업을 M&A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좀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다라는 이런 식의 삼성전자 임원의 이런 이야기 때문에라도 아, 지금 이제 로봇 시장이 점점 활발해질 수 있겠구나. 그동안에는 사실 조금 아주 간단한 것들만 이런 뭐 로봇으로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이번에 뭐 기조 연설 같은 거할 때도 이제는 로봇 그 애완견 같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아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미래가 지금 이제 로봇하고 연결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진 로봇이나 로보로봇 그리고 슈림 로봇, 로보틱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급등락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또 섹터이긴 한데,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 관련 중에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 보고 계신가요? 아, 저는 로보틱스를 지금 현재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어딜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면 이 로보틱스가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내에 이런 배송 서비스 로봇 시장이 많이 성장 중입니다. 실제 이 회사 자체가 액추에이터하고 소프트웨어 체계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내외 서비스용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 중이고 주요 제품이 다이나믹셀인데 다이나믹셀 같은 경우는 감속기나 제어기, 통신부의 이런 주요 부품을 하나로 통합된 액추에이터 이런 모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국내하고 해외 기업들에 대한 이런 기업들에서 자율주행 배달 및 배송 로봇에 관련된 니즈가 많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로보티지의 다이내믹셀 Y의 이런 로봇 감속기를 계속해서 많이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감속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 감속기가 모터의 속도를 조절해서 속도를 증대시키면서 로봇의 핵심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것에 그냥 글로벌 완제품 업체에 이런 관련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무인 로봇 배송이 계속해서 강화가 될수록 이 로보티지도 계속해서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시장 전체적으로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이제는 딥러닝이나 그리고 AI 등에 대해 고도화된 작업들이 가능한 이런 안드로이드 이런 로봇 시장으로 점점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실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다이내믹셀을 통해서 이런
실적 견인이 될 수 있고 그냥 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기술 경쟁력을 담보로 해서 기존 글로벌 로봇 완제품 업체의 부품하고 소프트웨어 공급 및 완제품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다이나믹셀의 이런 액추에이터에 대한 핵심 기술인 감속 부분의 이런 개별 판매 추세도 그래서 점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쪽에서 밀어주고 있죠. 로봇 산업의 이런 규제 혁신 그리고 투자 지원이 계속해서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위의 기술력을 가진 로봇 시대를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도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로봇 관련주 중에 로보티즈 한번 잘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